그 3분짜리 저기 그탕 끓이는 법을 좀 선보이고 있어요. 여기는 그냥 물 끓이는 물에 그냥 소금간 해도 좋고 뭐 해서 여기다가 뭐 이거 없어도 돼요, 실은. 이건 이제 집에 부추가 많으니까 부추를 집어넣었어요. 건강에 좋으라고. 부추를 넣고 끓는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 간 해도 좋고 간장 간 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 끓죠. 아주 총 간단 5분짜리 국물 아침에 국물이 있어야 되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김을 구운 거 있으면 김 저기 구워서 부셔놔요. 이렇게 김이 그 김이 눅진눅진해지면 구워가지고 이렇게 김국이에요 이게. 김을 이렇게 바싹하게 구운 걸 부셔놔요. 김국을 이렇게 해서 부추 철분이 많이 들어가고 칼슘 많이 들어가는 부추를 안 넣어도 좋고 보통 때는 이렇게 계란을 깨서 이렇게 계란물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. 이렇게 김을 부셔 끓는 물에다가 김을 부셔놓고 계란을 이렇게 깨서 깨뜨린 걸 이렇게 넣으면 3분이면 국물이 돼요. 뭐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끓는 물 있으면 이렇게 그냥 그릇에다 놓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그릇에 놓고 바로 그냥 그릇에 부어도 괜찮아요. 그 굉장히 뭐 자취하는 사람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국물이 이제 없을 때그 전날 술을 마셨거나 그랬을 때는 뜨거운 국물에다가 김 부셔놓고 좀 이렇게 김 부셔놓은 국물에다가 이제 집에 부추나 그런 거 있으면 부추 좀 넣어도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래요. 김국이에요 이게 김국. 그리고 계란 하나 깨놓고 참기름 넣고 우리는 참치 액젓을 좀 넣었어요. 그래서 참기름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냥 끓는 물에다가 김 부셔놓고 계란 깨뜨린 거 하나 넣고 야채가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김국이 아주 맛있어요. 참기름 좀 넣어서 생각보다 맛있어요. 뭐 참치 액젓이 없으면 그냥 소금이나 간장 간 해도 좋아요. 간단하게 그냥 아침에 이 김국 한 그릇에다 김치하고 밥한 그릇 먹어도 좋아요. 단백질도 있고 무기질이 김에 무기질 있고 여기다가 이제 부추를 넣었기 때문에 비타민 철분 뭐 C나든지 칼슘 철분 다 들었죠. 간단한 3분짜리 김국을 해봤어요.